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네, 오늘은 지즐이 나무를 가지고 뭔가 또 만들어 보려고 제가 나무를 하나 구매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고급 목재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색깔 자체가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이게 월넛이라고 호두나무의 목재거든요.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총 길이가 24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애인데 얘가 만 원씩이나 합니다. 아무래도 네, 목재 전문 취급 매장에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대형 문구점에서 사서 조금 더 가격이 붙은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뭇결 보세요. 와,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사와버렸네요. 이걸로 뭘 만들 거냐면요, 네, 롤 메모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짜잔. 여러분들 신용카드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영수증으로 나오게 되는 단말기용 쬐깐한 그 종이거든요.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애들이 여러 묶음으로 해가지고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그런 저렴한 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뒷면에다가 메모지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메모지를 잘 풀어서 쓰고 쉽게 찢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메모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길이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솔직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대로 결정을 지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두께가 홍두깨 25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얇습니다. 6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께감을 약간 묵직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얘를 2층으로 포개주는 작업을 하도록 할 건데요. 네, 25cm 두 개를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대충 한번 잘라 와봤습니다. 흥근하게 좀 듬뿍 짜주도록 하고요.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빈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스라든가 이제 목공용 클램프 같은 걸로 눌러놓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클램프 같은 경우는 이게 꽉 눌러놓게 됐을 때 목재에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사용하지 않는 나무를 이렇게 둔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목재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집게 되면은 훨씬 나무에 손상이 덜 가겠죠. 네, 이렇게 꽉 조여놓게 됐는데 이 녀석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으로 포개놓은 애들은 이제 말리려 보냈고요. 자, 이제 남은 자투리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측정을 해가지고 다른 부속품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1이네요 만약에 14짜리 환봉이 있으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제가 네, 이런 각목을 챙겨왔는데요. 네, 9.5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길이를 구하면은 그나마 14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13.4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두루마리에 이제 축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심하게 까딱까딱 거리지 않고 이제 뭐 적당한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딱 가로폭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를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귀신같이 일치하게 잘 잘랐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멍을 양쪽으로 두 개를 뚫어주도록 할 건데요. 제가 사용할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자, 길이를 대충 말씀드리자면 네, 약간 3.5파이 정도 되는 친구고요. 길이가 82.2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적당한 걸로 정해주시면 돼요.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기다가 4.5파이짜리 드릴날로 한번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아주 깔끔하게 잘라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죠. 나무 원목으로 제가 반지를 만든 적이 한번 있었죠. 그때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 나무들입니다. 이게 아마 마호가니였어요. 마호가니. 모자라니! 제가 사이즈를 이 가로폭에 맞춰가지고 제가 똑같이 재단을 해왔습니다. 이 친구들도 구멍을 똑같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붙여준 상태에서 뚫어주도록 할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다 뚫어왔습니다.
네, 이쪽이랑 이쪽 모든 코너 같은 데랑 지저분한 데 같은 데를 다 깎고 다듬어주고 네, 뭐 사포질까지 잘 해서 왔습니다. 네, 튼튼하게 아주 잘 붙었죠. 여기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뚫어져 있는 거랑 같은 간격으로 뚫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예쁘게 뚫은 나무에다가 또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관통을 두 개를 다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드릴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뒤쪽에 약간 좀 더 넓은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샵.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손꾸락으로 손꾸락 그 화장실 써본 그 손꾸락 이렇게 눌러줘서 바닥면이랑 평행하게 한번 넣어줘 봅니다. 으차.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평평하게 부딪히지가 않죠.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한번 굳혀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우리들의 글루건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글루건 자체가 목재 붙이는 데 진짜 왔다거든요. 왔다. 그래가지고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글루건으로 하기로 했고요. 뒤집어가지고 여기다가 짜준 다음에 이렇게 얘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을 잘 해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게 잘 꽂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바로 진행해 봅니다. 짜자잔. 네, 엄청 잘 들어가죠 여러분. 아까 전에 초반에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었죠. 자, 한 친구는요 이쪽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짜잔. 하나는 이쪽에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배치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자, 네,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잠깐 해줍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다가 쬐깐한 구멍을 하나씩 만들어줘가지고 나사를 이용해서 이 친구를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구멍 양쪽 네 군데다가 띄우자. 이런 나사를 총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컴퓨터 부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친구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드릴이 필요하겠죠. 무조건 깊게 뚫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미리 어디까지 뚫어야 될 건지 드릴 날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마킹을 해놓으면 좀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뭐 이런 거 안 보이면 무아지경으로 구멍을 뚫게 되니까 좀 목재가 상하거나 쓸데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네, 이 나사들을 여기에다가 한 번씩 꽂아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꽂을 때는 잘 안 꽂힐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선이 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나사 사이즈보다 약간 구멍을 작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강제로 한번 조였다가 풀어주면은 이 안쪽에 나사 길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 미리 구멍을 끼워가지고 넓혀준 다음에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선을 한 번씩 만들어 줬고요. 아까 전에 잘라둔 이 친구랑 이 친구 네, 바닥에 고정을 두 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네요. 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두 친구를 여기에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종이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녀석을 이쪽에다가 관통시켜서 넣어줍니다. 잠깐 이거 풀러가지고 넣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풀리게 되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볼트가 남게 되는데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껴주도록 합니다. 이 나무가 빠지지 않도록 잠깐 간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가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라인더 가지고 한번 미리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네, 제가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약간 뭔가 되게 고풍적인 느낌 나고 약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마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네, 그렇게 다 썼으면은 여기 부분을 딱 잡고 이렇게 찢어내주시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귀엽고 깜찍하고 훌륭한 메모지가 완성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선물로도 정말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지지였습니다. 예스!